네 번째 이유,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구조적 이유, 네 번째는 새로운 국제 질서, 요걸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먼저 큰게 결정되면은, 큰 것이 결정되면 작은 것도 같이 이어서 결정된다. 이게 대원칙이죠. 모든 자연이든 사람 사는 데든 먼저 큰게 결정되면 나머지 작은 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결정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더 크니까 닭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큰 것이 결정되면 작은 것도 이어서 작은 것도 자동으로 결정. 한국의 엘리트가 소멸한 이유. 한국의 엘리트가 소멸. 혹은 정발, 혹은 침묵, 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큰 것이 먼저 결정된 거라고 봐야겠죠. 먼저 미국 엘리트의 정발이 큰 것이고, 그것이 이어서 이제 한국 엘리트의 정발로 이어집니다. 정발, 또 혹은 소멸로 이어집니다. 미국 엘리트가 왜 정발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발했죠. 먼저 엘리트가 뭔지, 엘리트란 무엇인가, 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어느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인구라고 할수 있겠죠. 사회의 방향, 향방이라고 그럴까요? 향방. 방향보다는 향방이 더 낫겠네. 향방은 방향의 어떤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게 향방이죠. 그렇죠? 향방을 제시하는 일련의 인구가 엘리트인데, 그 인구 그룹은 1번은 정치이고, 2번은 이제 뭐 얘기를 굳이 하자 그러면은 뭐 기업, 그리고 3번은 학계, 4번 언론. 뭐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회 지도층인데, 다른 건다 제껴놓고 일단 정치만 보죠. 정치만 보면 미국의 정치 구조, 미국의 정치 양상. 지금 현재만 볼뭐 다른 거볼거 없이 현재만 보면은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치매죠.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치매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치매입니다. 그것도 초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대선에 온단 말이에요. 다음 대선에 또 출마. 몇달안 남았죠. 올해 대선에 또 출마. 요런 구조. 이미 치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람이 치매가 왔다고 뭐 의학적으로 제가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주관적으로 볼 때, 치매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중증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에 또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구조, 정치 양상, 정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이 애시당초 붕괴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붕괴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제 관점이에요. 추스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추스더른 얘기를 정리하자 보면은, 붕괴한 이유는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체제가 사실상 단일 정당인 거예요. 두 개의 색상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을 구분 지을 게 없어요. 정책이나 뭐나. 단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오일 산업,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룹은 금융 산업하고 그리고 IT 산업이라는 거. 그게 좀 다른 건데, 오일 산업이든 금융 IT든 어쨌거나 다 기업 집단이고, 산업체죠. 그죠? 산업 엘리트들이잖아요. 산업 엘리트 중에서 좀 나눠졌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단일 정당이고, 그리고 사실상 정당이지만 사실상 기업, 사실상 기업. 표면적으로는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이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산복합체 MIC 얘기는 다 알고, 이건 건너뛰고,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얘를 구제금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구제금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이게 대략 150조 우리 한국 돈으로 미국 달러 124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뭐 150조, 160조 되겠네요. 160조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불사라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이 망해 특정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은 그것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하는 게 구제금융인데 SVB는 이게 무슨 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러한 거대 금융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조를 지원을 했죠. 그냥 사적인 기업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한된 이유, 그렇게 한 원인은 공화민주당 이 양당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말고는 다른 해석할 수가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있고 이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기업의 주주가 있듯이 정당의 주주, 정당의 주주는 기업들이 이사진이 이른바 상하원 의원 그리고 대표가 대통령이고 보통 기업들 보면은 어떤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오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정당엔 또 실질 오너가 있다 보는 거죠. 실질 오너. 실질적 소유자. 이걸 이제 보통 딥스테이트라고 해내요.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뭐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 바이든이 올해 대선에 또 나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이 선발하는 과정, 혹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 시스템이 붕괴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 제도가 붕괴되면은 그것이 그 영향으로 한국도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그게 무슨 논리적 비약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요. 미국의 정치 시스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시스템을 결정. 한국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 시스템도 결정하고 일본의 시스템도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그리고 대만 등의 정치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치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 그것이 뭐가 오래가나거나 삐끗거리거나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자동으로 고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유럽의 27개국, EU 27개국 대통령의 평균 IQ. 혹시 뭐 과거 2, 3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었죠. 80. 27개국 대통령 EU죠. 유럽이 아니라 EU 대통령들의 평균 IQ는 80. 왜 80이냐? 80. 왜? 왜냐? Why? 이거 제가 했던 얘기 2022년 뭐 4월, 5월 경이에요. 5월경. 이때 EU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 내리는 것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 러시아가 폭망한다라고 할 때죠. 러시아 폭망각인 시기예요. 시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EU 대통령들의 어떤 의사결정, 유럽의 의사결정들이 결국은 유럽이 망하는 지름길. 무조건 하고 유럽이 망하는. EU가 망하는 그야말로 고속도로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가 망할 길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이 망하고 있는 거죠. 유럽의 몰락. 물러간다 하더라도 저보다는 훨씬 더잘 살겠죠. 저보다는 잘 살아요. 저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제가 몰락을 하는데 그러한 대통령들 이렇게 IQ가 80밖에 안 되는 대통령들이 단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게 되면은 미국의 정치 체제가 제대로 동작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국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제대로 동작하죠.
한국의 정치 지도, 정치 지향은 결국 미국의 정치 지향에 의해서 큰 틀에서 먼저 결정된다고 봐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맞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한국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일단 정치 엘리트가 최고 엘리트죠. 그죠? 최고 엘리트고. 그리고 이어지는 언론, 학계, 기업 등의 엘리트. 등의 엘리트들이 소멸 혹은 증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증발했고 소멸했다고 보는지는 제가 뭐 1년 전, 2년 전에 수차 여러 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국제 정치 질서의 영향과 어떤 상관이 있냐 하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미국의 유니폴라였잖아요. 유니폴라. 다 들어봤죠. 그게 이제 미중러의 멀티폴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라로 바뀌고 있는 어떤 시대적, 세계사적 전환기죠. 사적 전환기. 전환의 시대.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대. 혹은 전환기인 거는 당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각 사회의 엘리트들이 어떤 풍랑이죠. 배라고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격변의 시대, 격동의 시대를 닥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트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 엘리트가 뭘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가 닥치거나 혹은 국가가 어떤 급변하는 풍랑 속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휩쓸렸을 때 그때 선장이나 항해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역량을 발휘할 만한 엘리트들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왜 없느냐? 그건 한국의 엘리트가 사라진 이유는 미국의 엘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왜 사라졌느냐? 그 얘기도 좀 해요.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현재로서는 미국 주도의 어떤 유니폴라에서 이제 미중러 다각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일각 유니폴라 일극 시대에서 다극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일방이죠. 일변도에서 미중러 현재 중러 쪽으로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그런 어떤 양다리를 걸칠 만한 역량이 한국의 엘리트들에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사실 경기가 제가 보기에 올 설이 제주도만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썰렁해요. 이렇게 썰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더 썰렁하게 될 거라는 것이 되게 어떤 이른바 전문가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상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금 내년 설도 올해 설처럼 썰렁할 것이고 올해보다 더 썰렁하면 더 썰렁하지 올해보다 덜하진 않을 것이고 후년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또 3, 4년 뒤에는 더더욱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정치 지형 국제 질서의 변화.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였잖아요. 패권 국가라고 보통 일하는데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최대 소비자. 최대 소비자가 미국이었는데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최대 소비를 했느냐? 상품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국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력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있느냐만이에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다른 방안 있어 다른 방안으로서 돈을 버는 다른 방안 내가 생산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생산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미국은 제조 기반이 거의 다 사라졌죠.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지난 30년간 80년대 이후로 미국의 제조 기반은 몽땅 다 해외로 다 이전했습니다. 멕시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건너갔어요. 근데 돈을 버는 다른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가 있느냐 하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방안.
그죠? 이른바 기축국가입니다. 기축국가. 달러를 찍어내는 것하고 그리고 트레저리 본드를 발행하는 거죠.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 것은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 빈문서예요. 빈문서. 빈문서인데 갚을 필요가 없는 빈문서입니다. 그죠? 요게 미국이 돈을 버는 방안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체 생산력이 없는 상황, 제조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능력, 이른바 금융산업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세계전역에서 최대 상품을 세계적 생산되는 세계적 상품의 세계 전체 생산되는 상품의 거의 20% 이상을 미국이라는 국가 하나가 소비하고 있죠. 20%인지 10%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죠. 그러니까 금융산업, 이른바 금융산업. 근데 금융은 산업이 아니에요. 금융은 산업이 아닌데 산업의 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기입니다. 금융이 사기인 이유는 산업이 아닌데 산업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게 그게 사기죠. 왜 금융이 사기인지 그거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이 없지만은 돈을 버는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여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른바 브릭스 시스템 체계. 브릭스 체계가 등장한 것은 이걸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나 트레저리 본드 이걸 이제 안 하겠다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전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최대 소비자 자리 이걸 유지할 수가 없죠. 그죠? 미국이 돈 버는 거, 미국의 주요 산업이라고 돈벌이라고 그럴까요? 돈벌이 하면은 1번 금융. 금융은 간단해요. 금융이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금 이자는 적게 주고, 적게 예금 이자는 낮고, 그리고 대출 이자는 높은, 높게. 요게 금융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금 이자, 미국의 예금 이자는 뭐냐니까 트레저리 본드의 일드입니다. 본드 일드. 채권 이자율. 요게 최근까지 0.2%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폭 올렸죠. 어쨌거나 과거 수십 년간의 평균은 0.2% 정도입니다. 요게 예금 이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각국의 외환 보유고. 각국의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보유고는 결국이 뭐냐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각국의 예금 통장입니다. 그게 외환 보유고예요. 국가의 예금 통장이에요. 은행은 미국입니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예금 미국이 자기 나라에 예금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지불하는 예금 이자가 트레저리 본드의 이자율이고, 재무성 채권의 이자율이고, 그게 평균 0.2%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이자는 굉장히 높게 받는다 말입니다. 대출은 누가 하느냐? IMF하고 월드뱅크 하는 거죠. 그러니까 IMF와 월드뱅크는 사실상 미국의 대출 창구예요. 그죠? 이자 높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25%를 받았어요. 과거. 그러니까 IMF, 우리나라도 IMF 돈을 빌려 가지고 갚을 때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략 25% 전후로 갚았던 로 지불했던 걸로 대충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0.2%에 사서 25% 마진으로 10배인가 20배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 이게 금융 산업입니다. 그죠? 미국의 주요 돈벌이 금융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오일 생산을 하고 있죠. 오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식량 산업. 미국의 식량 산업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식량 산업. 요게 그러니까 오일, 식량, 그리고 금융.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조 기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IT.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IT 산업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보자면은 일단 금융산업은 물 건너갔어요. 더 이상 미국의 요 뭐라 그러나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이자는 높게 받는 요 메커니즘이 이제 동작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예금 잔고 30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조 정도를 압류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미국 금융산업이 먹히지 않아요. 그 오일은 이제 자체 생산, 자체 소비로 그럴 것입니다. 자체 소비.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오일을 해외 판매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해외 전 세계의 오일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죠. 산업을 지배하는데, 오일 산업을 지배하는 방식은 오일의 결제 수단의 결제 수단을 달러로 못 박은 거.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에너지 산업, 에너지 자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시장의 통제권을 미국이 그동안 행사를 하고 있었죠. 할 수 있었고 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 이제 안 통한단 말이에요. 당장 최근에 중국과 사우디가 달러 아닌 다른 위안화로 서로 오일 거래를 결제하기로 서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식량하고 IT인데, 식량은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오래 가는데 IT도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그동안의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존의 MS 윈도우즈를 몽땅 다 리눅스로 바꾸고 있죠. 리눅스로 바꿨어. 그리고 중국도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벨트 앤 로드의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55개 국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에 대한 의존을 리눅스로 바꾸는, 지원하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쓰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것도 이제 안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IT도 이제 물 건너갔어요. 남아있는 건 식량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자급자족하는 지역국가. 자급자족하는 지역국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하니까, 미국의 희소식은 유럽의 산업기반들이, EU 산업기반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죠. 왜? 에너지가 없어서. 러시아 에너지를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에서 산업이 탈산업화했다가 다시 재산업화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처음에 산업화를 했었고, 산업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탈산업, 입금융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재차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미국의 희소식입니다. 미국 입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답이 없죠. 노답이고. 일본 입장. 일본과 이제 한국이 유사한데요.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자체 내수시장이 돼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수시장도 없어요. 시장도 없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금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의 덩굴을 빼먹는 게 금융산업인데, 다른 나라의 덩굴을 빼먹을 만한 역량도 없고 그럴 만한 무력도 없어요. 내수시장도 없고 금융산업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한국이 식량을 생산해서 해외에 추출할 만한 나라도 아니에요. 한국의 토지의 품질, 토지 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력은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생산력이 우크라이나가 1등, 그리고 이런저런 나라들 순위를 좀 매겼을 때 한국은 바닥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일도 안 되고 석유 안 나잖아요. 그죠? 유일한 것이 산업입니다. 유일한 것이 산업. 그러니까 산업만 유일한 건데, 이 산업의 의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은 비단 제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서비스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의 복합이에요. 그게 산업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조가 이게 몸통이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는 깃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 변수고, 얘는 종속 변수. 종속 변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이 이제 한국이 유일한 것인데, 이것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품질과 가성비 면에서 중국 상품에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어떤 미국 같은 어떤 유리한 어떤 입지도 없고 유럽은 뭐 말할 거 없으니까 노답이니까 빼버리고 일본 같은 내수 시장도 없고 그죠? 유일한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의 산업 인프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인프라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중국보다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면 됩니다. 중국보다 가성비 높은 상품을 생산해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뭐였느냐니까 반도체, 조선, 유화. 이 세 가지가 효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상태가 앞으로 지속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길어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년 뒤에 얘네들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빼고는 한국의 어떤 상품도 중국의 가성비를 못 쫓아가요. 삼성 LG의 가전제품도 작년까지가 전성기였지 올해부터 2024년부터 중국의 하이얼이라든가 이런 데서 밀릴 겁니다. 하이얼이라고 중국 청도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죠.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물류비, 택배 비용까지 포함해서 3천원, 4천원에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배송될 수 있는지 오늘도 물건이 몇 개 제가 받았는데 받으면서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생산해서 방금 제가 하나 지금 만지작거리던 것이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거 제가 산 가격이 3,457원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귀에 딱 꼽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3,456원인가 그 금액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중국 선전시에서 한국의 제주도까지 배송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인데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존속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과연 어떻게 3,456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그것도 스테레오로 아주 잘 되더라고요. 방금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데 을 능가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방법이 있죠. 없진 않습니다. 첫째 없을 건 없죠. 체제 비용을 최소한 비용을 중국보다 낮게 낮추는 체제 비용이라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번째 금융 비용을 제거하는 제가 그죠? 중국보다 낮추는 것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고부가 가치 같은 신발이라도 그런 게 있죠. 애플의 뭐 블루투스 헤드셋은 30만원 근데 중국에서 비슷한 걸 만드니까 2만원 3만원 되잖아요. 품질은 오히려 중국산 2-3만원짜리가 애플에서 만드는 30만원짜리보다 더 좋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애플에 30만원에 만들어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죠? 눈먼 돈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 BMW 미니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 디자인 100년 전에 만든 디자인인데 우리나라에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100년 전에 만든 설계한 그 디자인 그 모양 그대로 BMW 미니라고 하는 자동차 또 전기차도 나왔죠. 근데 가격을 그 차값의 절반 이상이 디자인 비용. 그런 성능은 오히려 아이오닉이나 한국의 전기차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리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고부가 그러니까 눈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눈먼 돈을 버는 거죠. 명품.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항은 좀 가능할 것도 같지만은 고부가 상품을 만드는 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1항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거 이것도 좀 노력하면 좀 될 거는 같아요. 체제의 비효율이라 그러면은 일단 공동 인증서 같은
희한한 시스템을 제거하고 법원의 인지 같은 시스템이라든가 뭐 세무 회계 뭐라든가 뭐 도청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등등등등입니다. 이런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융 비용을 제거한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금융 산업을 국유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유화하고 그리고 토지도 국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이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이 등장해서 정치 지도자, 새로운 정치 지도자, 정말 탁월한 해안을 가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대오각성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똑똑해져서 정말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역량을 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쇠락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안은 있습니다. 그건 통째로 다 바꾸는 거죠. 통째로 교체하는 체제. 그리고 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비용은 뭐냐니까 법과 제도, 관습, 관행 이런 거예요. 이게 체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약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의 급여가 회사원의 3배 네, 전부 돼. 이런 것도 이런 관습이죠. 한국의 관습이지 전 세계가 다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의사의 급여가 회사원하고 같습니다. 1.1배, 1.2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아요. 같다고 해서 중국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들보다 실력이나 기술이 떨어지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본 결과 전혀 한국 의사들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관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법적 문제, 법의 문제, 체제 비용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째로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 문제와 그리고 토지 부동산. 부동산, 임대료 문제 이런 걸 통째로 교체하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통째로 이걸 교체할 수 있느냐? 한국 내에서 교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 내가 아니고 한국 밖에서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지만은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섯 번째로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